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은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에서도 지진 발생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작고 큰 이 화산이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고요. 또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최근에 국민안전처가 주관해서 용역을 준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화산재해 피해 예측 기술 개발이라는 조사였는데요. 백두산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고 북동풍이 불면은요. 남한 전역에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지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중대 토목환경공학과 장은숙 교수와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두산은 사실 휴화산이죠. 네. 예. 근데 언제부터 폭발이 좀 쉬고 있는 건가요? 네, 기록이 남아있거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역대 백두산 폭발 중에서, 가장 대규모였다고 되는 것은 약 1000년 전인데요. 네. 946년이고요.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5차례 폭발이 있었습니다. 네. 1413년, 1597년, 1668년, 1702년이었고요. 가깝게는, 약 한 100년 전인 1903년에 소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으니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 네. 예, 946년부터 해가지고 1903년까지 네, 예, 네. 이런 폭발 활동들이 기록이 돼 있네요. 네. 근데 이 백두산 화산의 활동이요. 네. 지금은 좀 잠잠한 게 아니라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네, 이야기가 네.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감지가 되나요? 네, 백두산의 위치가 이제 일본 화산과는 달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태평양 지각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백두산 천지 밑으로 네 개의 마그마 방이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마그마의 상승을 유도하는 자극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층들이 이제 꿈틀대고 있어서 네. 하루에 미세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한 100번 정도 이제 불규칙적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유로 백두산에서는 939년부터 1925년까지 크고 작은 화산 폭발이 한 31건 이상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즘은 2009년 이후부터 침강하던 백두산 천지 칼데라의 외륜산의 해발이 네. 지난해 7월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또한 온천수 온도가 최근 83도까지 올라가면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가 일반적인 대기의 7배나 되는 등 화산 활동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뚜렷하게 네.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천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네. 칼데라 호수의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수면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 지면, 그 화산 자체가 윤기가 이제 간척이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할까요? 마그마의 예. 팽창에 의해서.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짜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이게 폭발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화산이 백두산 화산 폭발을 할 때 네. 그때의 이제 기상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폭발 규모나 어떤 기상 현상들이 어떤 조건일 때 폭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어떤 그 화산재의 간접적인 영향, 이동 경로라든지 미칠 수 있는 화산재의 그 피해량, 네. 그때 발생되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기상 상태는 어떤 건가요? 최악의 기상 상태는 백두산에서 거의 직진해서 한반도로 최단 시간 내에 확산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작아지게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때의 분화가 지금 현재 어떠한 규모로 폭발 규모로 얼마만의 하산재 양을 날리면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해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 일어나는 어떤 그날 분화 폭발하는 날의 어떤 기상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이게 일본에서도 원전 폭발하고 나서요.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영향 미치는 요소겠죠? 그렇죠. 후지산이나 뭐 그 지금 그 일본의 가구시마,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남동풍이 불 때는 우리 한반도의 남쪽 측에 도달을 할 수가 있지만은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어떤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저희들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때 화산이 폭발할 당시의 폭발 규모 그리고 그때의 기상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백두산 화산이 정말 폭발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폭풍이 우세한 기상 상황일 때 한반도에 최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북동풍이 불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 그리고 강원도 지역, 동남 해안 지역, 그리고 울릉도 지역에 화산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산재, 네. 화산재가 그러면은 하게 되면은 뭐 농산물 같은 것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인명피해도 있게 될 텐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는 최악의 경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산물이나 산업 보건 그리고 환경 사회 기반 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 항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취약도 함수를 구해서 그 피해액을 산정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다 합하게 되면은 남한의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 최대 11조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은 백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이 필요하고요. 조사를 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양으로 폭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서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단단히 정비를 해서 그 예측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세우는 어떤 그런 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 것인가 하는 어떤 정밀한 관측 조사 그런 것들이 기반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중대 토목환경공학과의 장은숙 교수였습니다.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는요. YTN 라디오의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있습니다. 1688-357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생생경제 끝나자마자입니다.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픔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을 여기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고속 청기와 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 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예후 24개월 균등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은퇴 많이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꼭 준비를 해야지 될 것이기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은퇴의 솔루션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네. 은퇴 솔루션을 늘 주시는 분이죠. 예.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퇴직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퇴직연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IRP는? 그리고 막상 주변에서 예.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별로 말씀 못 드린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퇴직연금이 예. 국민연금 다음으로 이제 우리 노후 준비에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어렵고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서. 네. 주제를 택했습니다. 일단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회사를 나올 때 받던 퇴직금이 그렇습니다. 쌓인 걸 연금으로 운용하다가 그러니까 네. 나중에 받는 거죠. 연금의 형태로.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요. 예.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형태로 그렇습니다. 받아도 되고. 예. 예.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계속 예. 우리가 적립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불어나는 시기도 예. 있을 거고 예. 또 받게 되면 이 단계별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퇴직연금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첫째 가입 단계,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이 불어나는 적립 단계. 그다음 위직할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한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마다 결국 어떤 특징이 있으며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네.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네. 가장 먼저는 시작하는 납입 단계이죠. 그게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게 DB형, DC형 선택이죠. 예.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DB형이라는 것은 뭐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의 증식이. 그다음 DC형은 이제 자기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안정적으로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고. 하여튼 DB와 DC를 선택을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달치 사용자라고 그러죠. 사용자가 이제 한 달치 월급을 네.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해줄 수도 있고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납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납입 단계가 있고 여기서 네. 이제 회사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이건 몰랐네요. 예. 그게 이제 개인연금하고 같이 합쳐서 연 예. 4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돈을 별로 안 넣었더라면은 이게 퇴직연금에서 자기가 추가 납입을 선택을 하면은 네. 그 부분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로자의 연봉이 5,500만 원 미만 같으면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게 퇴직연금에서 되는지는 모르고요. 예. 제가 은행에서 가입한 예. 이 그것도 퇴직연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이요. 예. 거기에다가만 더 붙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400만 원 채우셨으면 예. 안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퇴직연금에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퇴직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근로자가 자기가 추가 납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납입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이 추가 납입을 좀 더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금 기존에 있던 거와 별도로 예.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면은 동일한 조건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국민연금으로 다 안 되니까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라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걸까요? 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이제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 쪽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납입을 하면 돈이 불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 예.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DB형은 예를 들어 적립금이 어떤 수익률로 증가할 것 같습니까?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은행이잖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딱 공식은 그겁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직급 상승, 직급이 예. 올라가면은 임금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 매년 또 임금이 상승할 거니까 이걸 평균한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DB형을 선택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연봉이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는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죠. 예. 예. 임금 상승률이 0%인 회사의 근로자가 이걸 선택을 해봐야 안 되죠. 적립금이 불어나지가 않거든요. DC형 해야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런 회사의 사람들은 근로자들은 DC형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도 많이 좀 넣어보고 안 되면 또 뺐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상품에 넣어도 되는 거고 네. 그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적립 단계에서 DB형은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DC형은 근로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자기가 어떤 투자 상품의 운용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네. 적립금의 증식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DC형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다. 이러면 왠지 리스크도 클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렇죠. 회사가 도산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그게 좋으신 질문인데요. 예. DC형과 DB형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네. DC형은 반드시 사회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DB형도 그래서 사회 적립을 하기는 되어 있는데요. 사회 적립의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도가 보통 회사가 어려울수록 사회 적립을 별로 안 합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은 가급적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직 단계.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한 단계인데요. 제가 겪어봐라. 이직을 하게 되면 예. 기존에 퇴직연금에 쌓아놓던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증권사의 IRP 계좌로 그렇습니다.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해주겠다가 아니라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하죠. 예. 예. 왜냐하면은 퇴직연금은 기업의 계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개인의 계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그렇죠. 계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옮겨야만 합니다. 네. 만 55세 미만인 사람들은 반드시 옮겨야 하고요. 55세 이상인 사람은 그냥 퇴직금을 받아도 되고 이리로 옮겨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넣어줬는데 네. 다른 데로 옮겼다가
까먹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단계에서의 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IRP가 네.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일단 이직 단계에서 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IRP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평균 한 평생 4번에서 5번 정도 직장을 이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마다 이쪽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여기 쌓여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하느냐 하는 거. 네. 이거 IRP는 자기 책임의 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IRP에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중요한 게 IRP에서는 원래 퇴직연금에서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중도 인출을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근데 IRP에 있을 때는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 부분 인출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안 됩니다.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개인 회생을 한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때는 부분 인출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면 전액 인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액 인출을 하든 안 하든 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IRP로 가면은 돈이 좀 필요하게 되면은 그냥 부분 인출을 못하니까 전액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부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예. 예. 퇴직연금이 안 쌓이는 거죠. 사례자입니다. 꼭 묶어두시는 게 참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테크의 IRP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 그냥 딱 묶어두는 것밖에 없는 예, 것 같아요. 못 나가게. 예, 그게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 단계가 있을 텐데 예, 예. 퇴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일시 수령도 되고 연금 수령도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55세 이상 대략 55세 이상이면 이제 연금 수령 자격증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제 퇴직 소득세라는 것을 내는데 네. 대략 한 6에서 8%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 연금으로 받게 되면 예. 퇴직 소득세의 70%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30% 절감해 주는 거죠. 연금으로 받으란 얘기군요. 예, 예. 네,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네.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목돈을 가지가면 예. 금방 쓰게 됩니다. 연금처럼 따박따박 예. 예. 받는 예.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군요. 예. 예.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예.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새롭고 어떤 신기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요새 뭐 그 요생남이라고 해서요. 그 아. 뇌생남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요생남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아,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뇌생남도 되게 안 좋아해요. 요생남도 나왔군요. 그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새 뭐 워낙 방송에서 남자가 요리하는 거 많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언제 가장 섹시해 보이는지를 네. 분석을 했더니 운동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고 같이 쓰인 표현은 이제 복근, 근육, 또 구체적인 예. 이제 신체 부위는 뭐 골반, 섹시하다. 아, 섹시, 이거 방송 수익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섹시라는 예. 표현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섹시한 대상으로 지금 내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최근 2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시초가 예.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이제 셜록이라고 있는데. 베네딕트 컴버비치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건데. 이름이 잘 네, 거기서 아마 내가 섹시하다는 표현을 이제 썼다고 해요. 저는 그렇군요. 사실 보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이 운동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뜨기 시작한 게 이제 요리였어요. 그래서 요리요? 남자가 이제 요리할 때랑 운동할 네. 때 이제 예. 섹시하다고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요리할 때가 운동할 때를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요리하는 남자 지금 이제 대세로 또 가고 있죠. 대세신가요, 최재원 이사님은? 전 정말 요리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왜요? 트렌드에 맞추기 아니 위해서? 아이 때문에 애가 아. 방송을 보고 예. 꼭 해달라고 아빠가 해주는 거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종목 하나 정해서 하기는 네. 해요. 예. 몹쓸 방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또 예.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게 요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졌잖아요. 요즘 쿡방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요생남이라는 게 뜨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확실히 방송이 트렌드를 주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반이에요. 방송이 요새 트렌드를 쫓아가기도 되게 바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당시 요리가 뜨지 않았는데 아마 방송을 하진 않았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송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같이 이제 붐을 일으킨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요. 그렇군요. 뭐 사실 오래전에도 그 먹는 방송은 전통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어디에 뭐 안 나온 집이라고 또 하면서까지 예.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또 방송 프로그램, 먹는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새롭게 네. 뭐 여성 두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프로라든지 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방송을 갖고 아니 먹는 걸로 이제 새롭게 꾸며서 지금 많이들 방송을 하고 있죠. 무슨 대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죠. 예, 너무 많죠. 있고 예. 요리를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약간 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네, 노래의 그런 어떤 오디션을 네. 또 접목을 시켰고요. 예. 제가 거기 나가보고 싶었어요. 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네. 만드는 것도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 근데 셰프는 이제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중복해서 나오는 셰프들 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관점은 과연 이제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인기도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남자가 요리하는 건 예.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이 요리하면 어떤 뭐 생존의 그런 어떤 느낌도 예. 들지만 이게서 남성분들의 요리는 어떤 그런 맛 새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제 남성이 요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 섹시한 거지. 그럼 폼이에요? 폼이지만 어쨌든 요리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예, 결국 이제 맛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행위 자체는 이제 중요한 그렇군요. 거죠. 예. 요리사들 뭐 요즘 진짜 한정적인데 그분들의 순서가 그러면은 요리를 잘하는 순서는 굳이 아니었군요. 네.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네. 여자들은 요리를 잘 먹으니까 남자가 요리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남자가 요리하는 이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여성분들이 먹는 걸 또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먹는 것도 많이 하지만 또 누가 해주는 것도 어쨌든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자가 해주는 요리라면 더 잘 먹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 요리라는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먹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쇼핑이라는 게 꼭 사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이 요리도 이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교. 네. 그래서 뭐 소셜 다이닝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면서 어떤 그 과정을 즐기며 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더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같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 세상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밖에 안 나가시는 분 같아요. 제가 밖에도 안 나가고 나갈 네. 시간도 없고 누가 해주는 요리를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자들은 그럼 요리를 어디서 배우나요? 요새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요리하는 방송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이 쿠킹 클래스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게 저기 식품업체들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기존의 쿠킹 클래스하고 다른 게 남자 네.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쿠킹 클래스가 많이 생겼고요. 네. 아무래도 뭐 굳이 이 요리를 배우는 데까지 여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배우는 것보다는 남자들끼리 또 이제 배울 때는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또 방송에서 나온 것들을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제 그런 어떤 인터넷으로도 쉽게 이제 요리 정도를 또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그 요리 만화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아빠 숟갈 한 숟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계량을 함부로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그 셰프를 하면서 TV도 나오지만 책도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떤 요리를 하면은 더 섹시하게 보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생계형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비주얼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양식 요리. 그러니까 이제 양식 요리가 아무래도 비주얼이 좀 예쁘죠. 네, 예쁘잖아요. 예. 꾸밀 수 있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가 1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까르보나라가 어떤 또 인기 있는 그런 그
그 요리였고요. 그리고 예. 2위가 스테이크. 어. 그리고 이제 3위가 피자. 피자를 어떻게 집에서 만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제 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도우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제 예. 피자도 이제 3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위가 볶음밥. 이 제일 쉽지 않아요? 어, 하지만 이제 김치 볶음밥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메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치 볶음밥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맛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요리 종목이었어요. 이사님 잘하세요? 아, 저는 볶음밥 이렇게 복잡한 요리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떤 요리하세요? 어,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크 굽는 거. 2위에 네, 스테이크 굽는 거는 큰 기술을 요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 구우면 되니까. 네. 근데 남자가 요리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는 것. 제이미 올리버 이런 선수들 보면은 상당히 그런 거 잘 쓰거든요. 그렇죠. 이 예. 요리하고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SNS 상에서 본 건데 이제 칼하고 앞치마였어요. 앞치마. 네, 앞치마가 요리에 또 중요한 도구로 많이 예.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렌즈 전문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칼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남성에 또 가까운 이미지다 보니까 이 요리하는 남자가 되게 섹시해 보인다라고 할 때 이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어, 되게 어떤 그 멋있게 보인다라는.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이미지가 예.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앞치마를 했을 때 어떤 섹시함을 느끼기보다는 네. 이제 칼을 들고 어떤 뭐 요리를 할 때 그 모습에 되게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할 때는 칼 안 쓰셔도 되잖아요. 어, 그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칠 때. 칼집을. 네. 칼 등으로 이제 썼죠. 네. 그 오빠들인가요? 아빠들인가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하나요? 어, 일단은 이제 남자들의 요리하고 연관된 그런 인물이 봤을 때는 오빠가 일은 아니었어요. 어, 오빠가 그래요? 아, 아니었고 이제 남편이었는데 네. 이 오빠의 요리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의 요리로 이제 봐지고요. 아, 작업을 위한 요리 그렇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남편, 그다음에 네. 아이, 가족, 아내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연관어들이 나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요새 이제 남자들의 요리는 가족을 위한 특히 또 아이를 위한 그 요리 저도 이제 그걸 확실하게 느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가족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 자상한 아버지. 어쨌든 자기 홍보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사님. 어, 제가 이제 직접 느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만 얘기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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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상하게 아이들 네. 먹이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은 요새 여자들은 뭐 하나요? 저는 요리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예. 그 어떤 프로그램에는 이제 남자는 요리하고 여자도 네. 운동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 있었잖아요. 운동. 근데 예. 이제 여자 분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언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남성분들은 요리하고 여성분들은 운동하고 네. 이게 이제 큰 대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최근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이어서 기본료도 철폐를 해야 된다라는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에서 이 통신비 인하를 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열띤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